이 작품은 2011년도의 작품이라고 써 있나요? 2021년도에 3년 전에 제작한 작품인 것 같아요. 이때 당시에는 원기둥으로만 계속 뼈를 추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떤 나무 형태로 또는 팔을 벌린 인간의 모습으로 이걸 제작했던 것 같아요.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인체가 또는 그 성전의 기둥 외에도 나무로 표현돼서 기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받칠 수 있는 이것이 다 이렇게 위로 똑같은 형태로 올라와서 이렇게 기둥으로 벽을 천장을 똑같은 높이로 해서 붙들고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죠. 지주대 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가로수처럼 크게 확장시켜서 가지를 더몇개 붙여서 이게 숲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